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시대울 생태숲 길그 상류 소정면 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옛날 우리 자연인 오빠네 집에 반대편에서 지금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학이 항상 두루미들이 살고 있는 숲이에요. 와, 여기는 지금 꽃들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예쁘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가을에는 국화들도 많이. 아유, 카메라를 갖다 이렇게. 아우, 아프로. 아이고, 아프로. 뒤꿈치에 우리가 쾅 어떻게 잘못 치면 전기가 찌릿 도는 것처럼 때려졌습니다. 아, 밑에서 내려가서 찍으면 정말 예쁘겠다. 앞에 지금 소정면에서 내려가는 물줄기가 북한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임리에 볼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다가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와,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북한강도 보고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김에 오빠네 집 생태숲도 한번 둘러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곳, 정말 제가 이곳에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진짜 매일같이 보고, 제가 개인 풀장이라 말할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이곳입니다. 오로지 자연, 물과 나무와 우리 물속에 사는 다슬기 친구들만 살고 있는 조용한 생태숲. 예전에는 여기가 산책길이 없었는데, 요즘에 산책길을 이렇게 강 따라 길게 연결해서 저 북한강으로 연결이 됩니다. 와, 너무 이쁘게 자라는구나. 여기에 지금 동생이 스크린 골프장 지금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집을 짓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건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물이 이 정도지만, 저번에 범람할 때 제가 이 뒷길로 그 오빠 집을 가던 생각나시죠? 완전히 무릎 위까지 물이 쏟아져가지고 완전 또 내려갈 뻔했습니다. 오빠 집도 이 장마에 두 번이나 침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와, 물소리. 이거는 소정면 굴짝에서 흘러내온 물입니다. 이렇게 다 흙류가 돼가지고. 개복숭아, 요즘에 보니까 벌써 매실이 나왔더군요. 개복숭아가 굉장히 실하게 열려 있습니다. 항상 학은 이 상류 쪽에 많이 있습니다. 아가씨 옷을 다 떨구고 지금 이렇게 하늘거리고 구름을 이고 놀고 있네요. 아, 예쁘다. 우와, 아가씨 꽃이 이렇게 해도 아가씨 나무가 키가 엄청 큽니다. 쑥대밭입니다. 쑥대밭. 온통 쑥.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 와, 그리운 이곳, 정말 잊을 수 없는 이곳입니다. 정말 차마 제가 얘기 말씀드리지 못한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곳에 비닐하우스에 자연인 오빠네 집이잖아요. 정말 너무, 제가 저번에 장마가 차서 오빠 집 이게 물이 잠겨버릴까봐 저쪽에 입구인데,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물이 차가지고 팬티를 다 젖어가며 오빠를 찾아가곤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랑과 진짜 제게 진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던 우리 자연인 오빠를 사실은 작년 11월 달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제가 잘 오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꼭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바보 투랑, 바보 원이 저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너무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오빠가 그리워지고 정말로 우와, 이렇게 하기 나르고. 정말 이 천국에서 그 오빠는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으실까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 이른 가을날 주무시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오빠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혼자 물론 살다 보니까 예일같이 술이죠. 술 먹지 말라고 제가 그 카페 열기 전에 막 싸웠거든요. 그래서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결국에는 술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 왜 자연은 그대로인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사라질까? 식물은 잎새가 돋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또 다시 오지만 우리 인간은 한번 가면 정말 그리움만 남기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빠 집이 넓은 공간이 지금 쓸쓸하게 비어 있습니다. 많이 싸우고. 그래도 그 오빠가 모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너무너무 다 도와주고 밀어주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유튜브도 하게 됐었는데 어쩌면 우리만 남겨두고 말없이 떠나셔버렸습니다. 와, 엉겅퀴 꽃 가시가 엉겅퀴도 꽃차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지금 맑은 물이 지금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랑 여기서 맨날 가슬기 잡으면서 술 취해가지고 그 망을 끌다가 막 물에 빠지고 제가 깔깔깔 대고 웃었던 그런 추억이 말없이 흘러만 갑니다. 영원히 다내 것이듯 욕심도 오라분도 막 부리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빈집에 이렇게 엄마의 사진은 그대로 붙어져 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고령이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신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먼저이고 행여나 자식들 몸상할까 편한 잠못 이루시고 자나깨나 자식 걱정에 한숨 짓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를 속을 그렇게 많이 썩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돌아가신 후에 엄마 산소에 생각나면 술만 취는 달려가곤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엄마 따라 가버렸습니다. 장로구리, 밤나무. 제가 사랑하는 이곳 오빠도 너무너무 진짜 저를 아껴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오빠였는데 아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 싸우고 화해를 하지 못했나. 아휴, 우와. 이 지층계 꽃이 이렇게도 많이 폈습니다. 지층계가 지천에 피어서 이렇게 보랏빛 꽃으로 꽃망울로 피어 나름. 와, 이게 지층계 꽃이 진짜 예쁘다, 또. 그래서 우리 슬슬 바보 투하고 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도 다 오빠가 옮기라 그래서 이거 옮겨 심은 거야. 아유, 내 작업실은 어떻게 됐나? 내 포트는 다 바람이 빠져버렸겠지? 저거 한 송이만 꺾을래? 됐나? 대주금꾼인가? 그거, 저기다 꽃꽂이하게. 꽃밭에 꽃이 야생으로 피어 있습니다. 옛날에 산토끼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유, 제 작업실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어머, 지금 오디가 익었다. 오디도 있고, 앵두도 있고, 뻐찌도 있고. 그렇지만 이곳에 오빠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합니다. 우리 소리쟁이 벌써 피어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여물었네요. 이게 말라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면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소리쟁이라고 한답니다. 호나, 이거 소리쟁이야. 이게 엉겅퀴 꽃이라는 거야, 이 보라색. 그게 약도 되고 차로도 만들 수 있더라고. 그래서 저번날에 이걸 꽃차를 좀 만들까 했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기로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번에 아카시 꽃다로 한번 오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우와,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물이 쫙 빠져버렸네. 제개 인풀장에 물이 좀 엄청 많이 빠졌네요.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빼버렸지? 물이요. 와, 벌써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약간 물빛이. 물이 비가 와서 그런가? 여기 모래가 엄청 많이 쌓였구나. 우리 작업실에 한번 가볼까? 어차피 차 밀리니까 이쪽으로 와봐. 아직도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낮게 흘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썰매 타고 막 그랬던 곳이죠. 오래도 꽃을 이렇게 매디를 이거를 붓꽃도 피었다. 제 작업실 가는 길에 한 송이 붓꽃이 피었습니다. 야생화가 또 얼마나 많이 피었을까. 우와, 여기 나무 많이 심었네. 아이고, 그 이후로 단한 번도 오빠 집도 제 작업실도 오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목련꽃처럼 핀다. 너무 이쁘다. 진짜 이게 일본 목련이라는 것 같아. 맞나? 꽃이 이렇게 피고 난 후에 이게 열매가 여는구나. 와, 정말 신기하다. 이게 목련인가 봐. 일본 목련이라는 말이 맞네. 맞을까요, 여러분? 나는 꽃 피는 걸 처음 봤어. 어머나, 많이 폈다. 여러분, 이 꽃, 목련, 산목련 꽃은 우리나라 거는 더 꽃이 앙증스럽고, 이렇게 꽃수술이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수술이 수정이 되면 굉장히 길게 올라와가지고, 솔방울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신기하다. 조심해요. 뱀이 있으면 어떡하냐고. 뱀 조심해야 돼. 이게 꽃이, 이게 뭐, 맞아. 일본 목련이라는 꽃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오빠가 다 심었다는데. 이 꽃들이 옛날에 오빠네 집에서 길렀던 것들인가 봐. 이거 캐다가 손으로 캐면 안 되지. 여기 토끼가 있었나 봐. 토끼똥이 많네. 토끼 아니, 토끼 같은데? 오빠가 그거, 까는 거, 그 멍석 같은 거를 다 깔아주셨거든.
진짜 숲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언덕졌던 건데 다 이거를 파헤쳤네. 나는 어디로 가라고, 어떻게 여기를. 나무들에다 다 갖다 놔버렸어. 가에 있던 거. 어디로 어떻게 올라가라는 거야. 우리 제 작업실 길을 갖다 다 망가뜨려 놨네. 이쪽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우와, 오, 장록이, 장록. 이게 뭐지? 미국 자리공이라 그러나? 아이고. 이게 워낙 여기가 많이 있었는데 진짜 오래됐고 이렇게 이거를 캐서 삶아가지고 이게 독이 있대. 삶아서 이걸로 저기를 하면 벌레를 죽일 수, 해충을 죽일 수 있다 하더라고. 여기다 뭘 막 심었다. 호박도 심고 저거 하나 캐다가 목련 심으면 되겠다. 그지? 똑같은 목련이잖아. 저 씨앗을 갖다 심어볼까? 아, 숲속에 오는 그 촉촉한 습도가 엄청 강합니다. 와, 여기 먹이가 여기까지 났다. 아마 여기는 치나물 이거 뜯지 말고 씨앗 받으려 했더니 봐, 씨앗이 나가지고 치나물 여기 많이 났잖아. 치나물이? 내가 막 오빠한테 막 꺾었다고 막 뭐라 했었거든. 이때. 이거 말이야, 이거 멍서. 오빠가 이거 다 사다가 깔아준 거야. 내가 막 여기 땅 파고, 그걸, 쇼파 만들고 그랬던 공간이 다 어디로 사라졌네? 누가 이걸 갖다 이렇게 다 치웠지? 응? 너가 그랬니? 누가 왜? 이걸 너가 이렇게 갖다 놨어? 어, 이렇게 세워놓지 않았어? 세워놓지 않았지. 원래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 이게? 그럼. 근데 누가 빼놨지? 응? 누가 잤나? 응? 어머, 이불을 펴놨어. 갇혀 있었는데. 저 이불 장롱을 누가 열어놨어? 응? 장롱 좀, 이거 좀 다 닫아라. 어머, 누가 저 작업실에 왔나봐요. 어머나! 삼엽국화 발치돼버렸네. 우와, 진짜 완전히 정글이 돼. 아이고, 아이고, 들어갈 수가 없네. 우와, 작년에 제가 삼엽국화 여기다가 모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우와, 봐라, 내가 이렇게 제일 많이 심어놨잖아. 어머, 거미줄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네. 나 저거, 저 거는 거 있잖아, 저거 골코리. 그거 좀 요거 안 쓴 걸로만 가져와봐. 가져가게. 집에 뭐 냄비 걸 때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아이고, 여러분. 삼엽국화가, 역시 제가 야생 저기로 된 거를, 제가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 작업실 마당에다가, 우와, 이거 뭐, 무슨 야생화인데, 이거. 삼엽국화가 어디까지 펼쳐져 있나 한번 볼게요. 우와, 역시 제가 이렇게 저희 작업실 앞으로 쫙 심어놨는데, 와, 정말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완전 작업실에 검줄이 오나가나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김치냉장고랑 뭐라고 좀. 아이고, 제가 저번에 한번 완전히 보트에서 내가 한번 막 여기 와가지고 완전 폐허입니다, 폐허. 아휴, 1년 넘도록 와보질 않았고 뒤에는 바로 이렇게 흙더미가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고, 정말 이렇게 숲을 가까이 있으면서 숲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인데 제가 이거 가져갈까? 여기다 넣어갖고 갈까? 이거 물감 꽂으면 좋거든, 이게. 물감 상자. 상자 있는데. 아니, 그래도 물감 세우면 딱딱 좋아. 아, 온 김에 작업실까지 한번 구경합니다. 언제나 와서 마음 편하게 이런 숲에서 숲속에 나는 우리 식물들을 연구하면서 살 수 있을지.
들어가게 들어갔나 봐. 그래. 아, 저 이번에 갈 때 나는 이거를 너네 지금 이번에 그 새로운 가게 이걸로 그 지붕이랑 좀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집을 비워놓으니까 거기다가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글씨를 좀 써가지고 어? 좀 붙이란 말이야. 아니, 진입 금지 그렇게 써놔야지. 어, 버려진 건물인 줄 알고 누가 속에 들어갔나 봐요. 잠겨놓질 않으니까. 와. 진짜 숲에. 아이고. 완전 자연. 어, 이거 봐. 이거,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식물 이름이 뭐지? 어, 지금 그거 날 계절이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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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밭에 장아 심지 않으면 좀 위험합니다. 올해 쑥 한번 뜯는다는 거 뜯지도 못하고, 아이고, 여름이 다, 아이고, 시원하다. 산 속에는 확실히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엄청 습도가 강합니다. 이거를 금방 가니까 좀 이게 월동이 되거든. 이거 심어야 되겠다. 가게다가. 이거 뽑았어. 이게 여러분이 이게 끈끈이 뭐 이름이 뭔데 끈끈이 대나무인가 대나무 줄 부질없이 그냥 한날 욕심만 내고 정말 아까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뽑아서 우리 집에다가 카페 앞에다가 심어야 되겠어요. 이게 원래 집에서 심었던 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어, 그거를 거기다가 뿌리를 좀 원래 이게 항상 여기 피었었거든. 저 피어 있잖아. 저 빨간 거 있지? 벌이 따라온다. 응? 벌이 따라와갖고 가고 있으니까. 아, 진짜? 조금만 한 번. 그렇게 깊은 데가 그냥 모래가 다 빼는 거지. 어. 또 비가 한 번 오면 또 있는 대로 빼버리지. 다 쓸 게 하나도 없네. 그치? 다 모래가 쓰레기인데. 어머나. 그래서 모래를 파냈나 봐, 아까 거기. 비 한 번 오면 또 다 쓸려는데, 내가. 이거 차 트렁크에다가 아니면 꽉 밑에를 좀 말리지 않겠어? 끊겠습니다, 여러분.